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도 복수해도 되나요? 가로 열고 반드시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보응하시죠. 가장 네. 큰 의미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시죠.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는 이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.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네. 말씀하시는 네. 까닭은 네.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제 권면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에 묶이고 보복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한 걸음도 더 못 나갑니다. 예. 그러니까 신앙은 늘 미래를 향해 가는 걸음인데 이미 복수 갚겠다고 하는 건 이건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. 그 일로부터 풀려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미래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해도 그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거기서 우선 풀려나라. 거기서 자유로워져라.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이 일은 내가 처리하나 안 하나 두고 보라. 이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. 인내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뭐 또 다른 신앙의 다른 이름이에요. 그 시간의 갭을 어떻게 버티냐면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함으로 버티는 거예요. 그 다윗이 그게 그렇게 버틴 시간이 13년 또 7년 반 이렇게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뭐 얘기가 그 아니에요. 버텨라는 거 아니에요. 버텨라. 직장에서도 버텨라. 그 앞에 무슨 이상한 말이 있어서 내가 안 쓰는데 뭐 그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사실 일종의 세상적 지혜 금언이에요.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. 그 제가 이 질문을 전해 드린 이유는 목사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보응하고 그 심판하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렸던 이유는 우리들도 누군가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잖아요. 예. 그런 현실이 있을 때 그게 참 근데 이제 우리가 원수 갚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문제는 나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. 갚을 도리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. 그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거. 예, 더 강하기 때문에 예. 보통 나보다 약하면 벌써 손 봤을 겁니다. 기도 제목 안 올려요. 손 보고 끝났는데 이게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찾아와서 쟤 좀 때려주세요. 이제 이건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너도 잘못했잖아. 네. 이러시니까 기도도 싫고 네.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나도 용납받게 해주세요. 네. 여러분 서로 감정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것이 나만 싫은 게 아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사람도 싫은 것이고 그 사람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. 네. 여기다가 자기 잘못한 건 안 쓸 거 아니에요. 아, 손 봐주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확 찔리네요. 그죠?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쓰면 벌써 손 봐줬다고.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시는 게 또 은혜인 것 같긴 합니다.